자, 안녕하세요. DJ 철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곡 우리 정경호 씨가 하셨네요. 우리 고급 빌 씨와 함께 왔는데요. 우리 정경호 씨의 노래. 자, 신성우의 사랑은 왜 들려드립니다. 자, 잘한다. 이거 진짜 이게 미치는 거야. 재발견만 16년째. 진짜 와. 어? 누구 얘기야 이게? 경호. 재발견만. 나도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 뭐 무슨 작품 있으면 뭐 정경호의 재발견. 맞아요 뭐. 근데 재발견이 한 번이면은 근데 재발견이 16년이니까 재발견이랑 다른 거 되게 웃긴다. 근데 얼만큼 발견된 거야? 16년 아니고 15년째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한테 굉장히 집에 돌아오는 길에 힘이 되는 거는 그냥 저한테 계속 어떤 한 분이라도 그냥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아까 인터뷰 때. 정경호의 재발견. 오늘도 이 인생술집 나가면은 오 당연히 고교필의 재발견은 너무 있을 거고. 고교필은 발견이 아니에요. 고교필의 발견. 예능 발견. 고교필 발견했고. 예능에서는 발견이고. 고교필 발견. 정경호의 재발견이 또 나올 것 같은 게 제가 보면서 계속 느낀 게 말을 할 때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게 누구에게도 누가 되지 않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를 계속 느꼈어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진짜로. 아 그건 저도 느꼈는데 네. 그것도 그렇고 근데 평소에는 안 그럴 거예요. 평소에 안 그래요. 그래서 저 답답해요. 말을 엄청 잘하는데 무슨 말을 엄청 말이 저은 건 아니죠. 말 계속 해봐. 이러다가 촬영 자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정경호고요. 자, 저희 아버지께서는 뭐죠? KBS 빡! 제가요 처음에 여기 오디션을 봤을 때는요 자 맥주가 맛있죠? 이러면서 계속 말 잘해요 원래. 그러니까 내가 네. 그렇게 알고 있거든. 얘는 몇 번 해봤잖아. 편하게 해야지. 많이 한 건 아니야. 나 이제 편하구만 여기. 나 이제 편하구만 여기. 아 편해? 네 편해요. 너 아, 너무 있다. 편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 아까 혼자서 코딱지 계속 꾸미더라고. 아 여기 뭐 간지러워. 내 손수건에 코추장 담을쳐놓고 아 편하긴 편한 모양이다. 그럼 이제 뭐 두 분이 안 해본 역할 중에 이런 역할은 정말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약간 진무한 질문이죠? 저요? 네. 진무한 질문이라도 대답하세요. 전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진짜 어떤 역할? 하도 그냥 뭐 누구한테 맞거나 혼나거나 누구 뭐 그죠? 폭력 서클에서 호구거나 몇 개 막 떠오른다 너 막 구하거나 막 하여튼 막 다 그래갖고 막 혼꾸냥 내는 역할 있죠? 막 아주 그냥 혼쭐 내는 역할. 잘하실 것 같은데. 엄청 잘하죠.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여기 잘하죠.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지금. 와! 제가 뭐 먹어요 또? 배터. 근데 그거는 진짜. 애완견한테 하는 거야? 야 뭐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배터. 아니 잘 못 혼내는 거야. 와! 배터 이게 다야.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 아 알겠습니다. 아이 평소에 인기 가수 전문 배우니까 평소에도 노래 좀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러게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도 그렇고. 근데 제가 참 극 중에서 연예인 역할을 네 번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많이 했어. 가수만. 네 진짜. 가수만 이제 미안하다 사랑한다. 롤러코스터도 있고. 롤러코스터도 있고. 내 생애 일주일.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도 있고. 미싱라인도 있고. 미싱라인도 있고. 근데 참 다행인 게 이 네 명이 다 전문적인 일은 안 해요. 가수에 대한 그런 프로페셔널한 일은 안 하고 그냥 다 지 할 일 바쁘고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혈액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신발을 벗기고 바지도 벗기면 좋은데 그럼 이분이 민망하잖아요. 그쵸? 병실 바꿔줘요. 아니면 날 내보내주던지. 남는 병실이 없다. 거기서 노래하는 신이 별로 없었나요? 하나도 없었어요, 다. 애창곡, 애창곡. 애창곡. 저는 개인적으로 신성호 선배님의 사랑한 후에 제일 좋아합니다. 사랑한 후에. 그거 돼, 지금? 뭐, 여기 노래방도 있어? 진짜요? 아니, 기타. 기타도 치세요? 아유, 저기야, 반주나. 자, 우리 인생술집의 마지막 곡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DJ 철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곡 우리 정경호 씨가 하셨네요. 우리 고급 빌 씨와 함께 왔는데요. 우리 정경호 씨의 노래. 자, 신성우의 사랑은 왜 들려드립니다. 자, 잘한다. 나랑 동갑인데. 아, 이거 어디 배운 건가? 학원 다녀? 학원이 있으면 신기하겠다.
잘 살아오는 동안에 몇 번의 사랑들을 만나게 되고 때론 결코 원치 않는 이별들도 해야 했었답니다. 당신이 떠나가던 그날에 그저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는 지킬 수 있다는 게 세상에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내가 사랑하는 그대여 내게 어둠이 머물며 환한 미소를 건네주던 당신이 나의 곁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웃을 수 있는데 그대여 아쉬운 기억들을 여기 두고 떠나요. 당신의 마음 속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이제 내가 기도할게요.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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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